토일렛 타워 디펜스인데 모든 돈이 무한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9999억 코인과 9999승인 서버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 무한대인 토탈이에서 0.001%짜리 유닛을 뽑아보며 이 게임에 존재하는 각종 버그를 찾아볼 겁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500로벅스를 드리니까 지금 눌러주세요. 말 그대로 그냥 돈이 무한이에요. 소환하는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부 다 무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한의 토타디. 과연 돈 무한이면 우리는 깰 수 있을 것인가? 토타디를 해봤지만 정작 스키비드는 모르는 우엉이라는 친구랑 토타디도 모르고 스키비드도 모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둘기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없네. 그 여기 있는 삐에로 친구 같은 경우 닉네임 뭐라 했지? 김우웅. 웅웅웅. 우엉은 먹는 거 아닌가? 저 질문만 30번 들었습니다. 무튼 네, 이 친구랑 같이 해볼 겁니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어? 맵 깨진데 아래에 뭐냐 이거? 밑에 뭐가 있어? 맵 깨진데 아래에 나만 보여 저거? 너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와, 나만 버그났나 봐. 아무튼 여기로 오시면은 굉장히 저퀄리티가 된 소환 현상이 보이는데, 여기서 원래 돈을 모아가지고 토타디 캐릭터를 뽑아야 되는데 오른쪽 위에 탭을 보시면은 99,900억입니다 오, 승수 또한 99만 9천입니다. 구구구구 구구구구 둘기냐고. 네, 오늘 둘기를 데려온 이유가 그거예요. 승수랑 돈이 구구구라가지고 어이없네. 어차피 돈 무한이니까 원래 기존 토타디는 가틀리가 마지막 등급인데 여기는 휴즈랑 엑소틱이라고 뭐 0.00001%짜리 뭐야 이게? 더 아래 단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 아래 단계도 있어. 지금부터 뽑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 혹시 화공 틀어봐. 뭐야 얘는 왜 들어갔는데 안 뜨냐? 잠깐 너 얘 버그 났어. 나갔다 들어오세요. 눈물이 났죠. 눈물이 났죠. 약간 저퀄리티긴 한데 기존 토타디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파랑 색깔 0.1% 이하를 가장 먼저 뽑으시면 알려주세요 먼저. 아 나 바로 뽑지 원투만에. 아 근데 이건 이미 내가 이겨가지고. 뭘 벌써 이겼다 해. 어 나 떴다. 어? 이겼는데? 어? 이겼는데? 뭐라고? 거짓말 치지마. 응 아니야. 야 진짜 뭐야 3개씩 떴어. 아니 이거 그냥 잘 뜨는 거 아니야? 뭐야 저거 토타디가 돈 무한이면은 업그레이드 타이탄 시네마면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잘 뜨는구나. 토타디 원래 기존 게임에선 절대 안 뜨던 게. 뭐야 잠깐만. 아 이거 아래도 있어? 그러니까. 야 10억 분의 1억률은 뭐야 대체? 저거는 뽑으라고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두루기님 먼저 뽑아보세요. 네. 50회 돌려보세요. 오케이 바로 나와 나는. 어? 뭐야? 아 빨강밖에 안 떴어요. 뽑힌 거야? 안 뽑힌 거예요. 아 빨강 아 불편. 아 아깝다. 자 다음 눈물이 나신 분 보여줄게. 갑시다 우엉. 아니 이지하게 뽑지 이런 건. 뭐야? 얘도 안 떴어. 와 나보다 못 나왔어. 아니 이거 게임 이상한데? 한 번씩들 더 뽑아보세요. 이거 파랑 색깔 아래 등급이 나오면 레전드거든 오늘. 돈 무한이니까 그냥 계속 왜 뽑아. 안 돼? 아 약간 딜레이 있어 이거. 약간 게임이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미완성품이라 딜레이 있는데. 뭐야 나 한 번에 뜨잖아 봐봐. 아니 네? 0.1% 갓들리 이렇게 쉽게 뜨는 거였어? 야 이거 몰카야 오늘? 아니 몰카 아니에요. 이거 3,000명이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아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걸 못 뽑는다고? 졸개님 뽑아보세요. 오케이 바로 나와. 갓들리 아 안 나왔어요. 아니 이거 왜 이래? 자 다음 우엉님 뽑아보세요. 둘기랑 동급 아니겠지? 이지하게. 아 둘기랑 동급이. 이번에는 종목 바꿔서 0.001%짜리 휴즈 한번 노려보자. 주황 색깔이거든? 야, 되는 거야? 몇 번을 뽑아야 되는 거야 확률상? 우리 0.1%도 못 뽑았는데 0.01% 뽑을 수 있어? 나와주지 않을까? 많이 뽑다고 먹어.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돈 무한이라고 하니까 그냥 시간만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야. 언젠가 뜨지 않을까? 아 맞다 그 다음에 이거 게임 패스가 그것도 있더라? 뭐? 이 게임 패스 중에 제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럭 2배, 코인 2배를 팔아요. 딱 게임인데 와. 정식 게임 마냥 게임 패스를 파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거 럭 100배가 있습니다. 어? 회골력 100배로 올려주는 게임 패가 있어요. 가격 얼마일까요? 이거 가격 얼마일까요? 정확하게 맞추신 분한테 사드립니다. 얼마일까요? 50로박. 100로박. 둘 다 근처도 못 갔고요. 정답은 네, 14,999로박입니다. 야 양심이 있냐 잡기? 자 양심이 이걸 살 사람이 있을까 과연? 저도 이거는 짭게임이라가지고 안 살 거거든요. 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아니 짭이라서 50로벅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만 로벅을 넘어가네. 짭게임은 원래 약간 이런 거 싸게 해주지 않나? 돈은 무한인데 로벅스가 무한이 아니에요 오늘. 이거 플레이도 돼? 어디가? 정말 로아껴도 플레이도 됩니다. 야 이거 인벤토리 가서 이거 다 팔아버려. 퀵셀로
다 팔아버린 다음에 낮은 등급 애들 그러면은 이제 좀 괜찮은 애들만 남거든. 타이탄 시네마맨이 몇 개야? 요거 이렇게 끼고 나서 이렇게 빨간 거랑 파란 것만 끼고 가자. 바로 게임에 들어왔는데 돈 무한이라 했더니 여기서도 돈 무한이야. 야 체력 왜 이래 우리 베이스. 뭐야 얘네도 무한이면 어떡해. 와나나나나나 얘네는 체력 무한 아니야. 우리 베이스가 지금 체력이 저런 거야. 아 우리 베이스야? 저거 우리 베이스 체력입니다. 이게 뭐야.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조, 10조, 100조 어쩌고저쩌고 안해 아 안세 대충 몇조 몇해 어 뭐시기 저시기. 네 그러고 돈도 무한이기 때문에 그냥 뽑은 다음에 바로 풀업을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이러면 얘네 못 들어와. 파는 건 근데 1원이네. 싫어요? 뭐야?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데 7만 5천 원 들어가고 9만 원 들어가고 14만 원 들어가는데 팔면 1원 줘. 와 창조 손해 그냥 씨. 이게 맞는 건가? 게임이 약간 완성도가 하자가 있나 봐. 아 나 죽었어. 어디 갔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어디 갔어? 꺼졌어. 뭐야? 아니, 눈앞에서 사람이 없어졌어. 어디 갔어? 어 들고 왔다. 뭐야 또 어디 갔어? 업그레이드 아니 이거 이상해. 아 이거 어디야? 너 뭐야? 어디 갔지? 어디 가? 누가 베이스 뚫어가지고 어? 체력 달았는데 흠집도 안 났어. 여기 초록색 박 언제 한 거 봐 아직도. 와 베이스 체력 99999999 그냥.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약간 아쉬운 점이냐 하면은 짭 게임이고 퀄리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짜 토타디처럼 막 공격 모션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모델링이 상당히 예쁘게 뽑힌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신. 네 얘네 지금 길을 창조해가지고 우리 베이스로 가고 있다고. 얘네 뭐하냐고.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얘네 뭐냐고. 야 저 어디가 저거. 양심 있냐? 아니 짭 게임 만들 거면 이렇게 펑펑껌 만들라고. 아니 아무리 짭 게임이라고 해도 정해진 길을 무시하고 변기들이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얘네 뭐냐고 이거. 이런 거 15,000 로벅스 벌어. 아니 무면허 라이더 몇 명이야 이거. 무면허 변기 라이더. 무면허 라이더. 와 얘네가 아 얘네가 나 민다. 아 나 밀쳤어. 아 누구 나한테 상해를 입혔어. 고소할 거야. 아씨. 아니 캐릭터한테까지 공격 주네. 미쳤네. 그러니까 캐릭터한테까지 공격 가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 심지어 이거 내려놓지도 못하냐? 야 어디가 얘들아 거기 길 아니야. 어디 가니? 얘들아 거기 아니야. 얘들아 돌아와 제발. 아니 얘네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삥 돌아와가지고 와드는 건데 그냥 직통으로 길 뚫어가지고 여기로 오잖아. 아니 얘네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너무 똑똑해졌는데 이거. 그러니까 AI가 우리 돈 모안이라고 지금 길을 창조해내버리네. 어이가 없어. 아니 얘네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아 심지어 이거 나 얘네한테 밀치잖아. 입구컷 해야겠다. 아 입구컷. 아 근데 입구컷 노잼인데. 아 다 잡아버리네. 야 이거 우리 그냥 뒷부분에다가 어차피 쓸모없는 데에다가 다 설치해놓자. 설치해가지고 아 오케이 도배를 해가지고 한번. 뭐야 이거 모델링 에러 났어. 어? 야 차르기다. 어 얘는 얘는 또 왜 이래. 아 나 또 떨어졌어. 아 왜 떨어지는 거야 대체? 입혀봐 이런 데서. 바보. 뭐야 야 바보.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50회 포기를 계속 돌려봤는데 예 지금 보이시죠? 빨강 예, 파랑 그냥 아무것도 안 떴어 요 이상게. 그냥 0.1%가 내가 봤을 때 최대인 것 같아. 이 이상 개발자가 안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게임에 0.001%짜리가 진짜로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멈춰! 야 얘네 오야 뭐야 얘네 왜 와 텔포해? 잠깐만 얘네 왜 다 텔포해? 잠깐만 나만 이상해? 아 야 얘네 맵 탈한다. 얘네 맵 탈한다. 얘네 어디 가요? 오야 돌에다가 박는데? 뭐야 이게. 와 아니 이게 뭐야 개발자님 이거. 나 그 와중에 체력 안 뜨는 일단 버그 걸렸고요. 근데 어차피 체력이 많아가지고 죽을 일은 없기 때문에 체력이 닿이지도 않는데 이거 그냥. 그러니까 체력이 안 달아 그냥. 나 여기 하나만 설치해 봐야겠다. 하나 갖다 막을 수 있나? 아 최대한 구분분투 하는데 못 막나? 못 막을 것 같죠 이거는. 아니 이게 막힌다고? 뭐 이거 어떻게 막아? 야 다 막는다. 공습 쩐다. 뭐야 어떻게 막았어? 이것도 아까처럼 떨어지다가 버그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요런 데 설치되나? 아 요런 데는 요렇게 위에 같은 데는 설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까비 이건. 까비 요런데. 아 여기 설치 안 되나? 좀 이상한 데에다가 설치해보고 싶다.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땅에만 되는 것 같습니다. 줄기는 지금 밥 먹으러 왔기 때문에 우엉이랑 둘이서 이제 이거를 완벽 방어를 해야 된다. 오케이? 언더스탠? 오케이 근데 얘 하나로 되는데? 우리 이거 왜 파나를 아예 도배를 해버릴까? 어차피 막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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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설치해가지고 그냥 다 채워버려. 야 이거 겹쳐도 돼. 겹칠 수도 있어. 근데 길에는 설치를 못해. 싫어요? 거의 겹칠 수 있어. 봐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맵에다가 전체에다가 도배를 해버리자. 아예 렉 걸릴 때까지 막아버려. 야 이상한 애들. 너 왜 휘어. 아니 쟤네 뭐냐고 계속 중간에 막 휜다니까. 그래도 이제 약간 벽 만들어주니까 어디 가세요 저거. 얘네 자율주행성이 너무 뛰어난데? 근데 웃긴 거는 이게 다시 해체는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타이탄 스피커맨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타이탄 시네마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하면 무슨 이유에선지 해체가 안 됩니다. 다시 못 빼. 맞네. 그냥 설치해가지고 도배를 해버리자고. 요것도 여기다가 설치했다가 타시맨 설치했다가 업타카 설치했다가 업타시 설치했다가 그냥 여기 설치했다가 하나 둘 깔고 이래도 돈이 넘쳐났는데 이게 리얼 토타시였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 와중에 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신. 야 얘네 이상한 데로 간다. 얘네 루트를 근데 야 이제 슬슬 데미지 안 단다. 이제 슬슬 데미지 안 다른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가 온 건가? 자 업그레이드 해버려. 따. 이제 아무리 돈 무한이라 해도 얘네가 어느 정도 세지면은 일반 업그레이드 가지고는 안 되네. 요거 조금만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나머지 다 이렇게 도배해버려 그냥.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야 이거 범위가 왜 갑자기 보이냐? 이거 에러 났어요 선생님들. 이 게임 버그가 몇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점 아십니까? 이렇게 버그 투성이고 저 이거 게임 들어오려고 한 10분 썼거든요? 지금 버그가 말이 안 되고, 그치. 나 잠깐 어디가? 오케이, 돌아왔다. 내가 지옥에서 돌아왔다. 다행이다. 와, 이게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데만 거의 10분 넘게 썼거든요? 20분 썼나? 그 정도 썼지? 고난투를 했었지. 지금 버그가 말도 안 되게 많은 게임인데, 그런데도 이 게임을 현재 4,000명이 실시간으로 플레이 중입니다. 와, 말이 됩니까, 이게? 스키비디의 이 위력이, 뭐야? 깬 거야? 아, 깬 거야? 잠깐 몇 회 보였어 방금? 해냈다. 뭐야? 깬 거야 이거? 공서 맞았어 그냥. 이렇게 끝이 난다고? 아니 너무 심각해 끝났는데 선생님. 아니 여기 공서으로 뭐야 이거 한국인들 있어. 여기 일본인이고. 야 글로벌한데. 아 여기 사람들 막 2시간 오토 켜놓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게 맞은 거야 뭔가. 맞네. 이게 게임에 사람이 접속하고 있으면 돈 받으니까 개발자가. 개발자가 일부러 사람 접속 오래 하게 하려고 초안해놓고 오토 틀어놓고 자라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양코 같은 것도 버그판 같은 게 있잖아요. 버그판 돈 무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원래 게임에서 치트는 쓰면 쓸수록 재미가 없어집니다 게임이. 특히나 이 게임은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치트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토탈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토탈이는 공격 모션도 있고 퀄리티가 훨씬 좋으니까. 저 이 게임 들어오려고 20분 썼어요.